우리나라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기공식이 칠레에서 열렸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인류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 이성규 기자입니다. 해발 2,500m, 칠레 안데스 산맥 라스 캄파나스 산 정상. 맑고 어두운 밤하늘과 탁월하게 선명한 천체 영상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건설됩니다. With this groundbreaking, we are embarking on the construction of the Giant Magellan Telescope, which will advance astronomy worldwide, but in particular at the 11 institutions who are partners in GMT. And we are all delighted to have Korea as a strongly contributing partner in the Giant Magellan Telescope. 지름 8.4m짜리 거울 7장으로 구성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직경이 25m에 달합니다. 광학 망원경으로는 세계 최대 크기로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배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달에 켜진 촛불 하나를 볼 수 있고 400km 떨어져 있는 동전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브라질과 호주 등이 제작에 참여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오는 2021년 첫 관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은하계에서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제2의 지구와 우주가 탄생한 후 최초로 빛을 낸 천체 등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GMT를 이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할 수 없었던 우주의 초기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전체 사용 시간에 약 10% 정도를 사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